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콰타 드림랩의 추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진로 토크쇼 시즌3에 오신 거 맞죠? 네. 사실 시즌3의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번 첫 번째, 두 번째도 되게 인기가 많은 그런 주제였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오셔가지고 참가를 해 주셨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때까지 어떤 때보다 청년들의 숫자가 많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사뭇 달아오를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은 것도 있고 조금 나쁜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게 나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을 4개를 준비를 했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선물을 받을 확률이 조금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이 조금 있으니까 한번 퀴즈를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죠. 자, 먼저 제가 그 자동우산과 수동우산이 있고요. 되게 따뜻한 보온병이 있습니다. 보온병은 사이좋게 핑크색과 그린색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것에 와 있는지 그 이름을 말하실 수 있는 분. 지금 중간에 다시 한 번만 한 번은 기회 더 드릴게요. 딱 키워드만 말해주세요. 네. 퍼실리테이터 진로 토크? 진로 토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맞다고 생각해요? 잠깐만 일단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동우산을 좋아해요? 수동우산을 좋아해요? 우리 언제 본 적 있나? 얼굴 낯이 익는데? 처음 봐요? 네. 자동우산을 좋아해요? 수동우산을 좋아해요? 아니면 보온병을 좋아해요? 자동우산. 자동우산? 매니저님, 팀장님, 이게 자동우산인가요? 긴 게 자동우산이에요? 이게 자동우산이라네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행사의 이름은 진로 토크입니다. 그죠? 네. 정확히 답은 아니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동우산인데 평소에 자동우산을 자주 쓰실 것 같아서 오늘은 수동우산을 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죠? 네. 이런 식입니다. 자, 다시 가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떤 강연 들으러 오셨어요? 어떤 강연이요? 퍼실리테이터요? 퍼실리테이터가 뭐 하는 거예요? 저기 적힌데, 사람과 사람 생각과 생각을 믿는 소통 촉진자. 아, 그래요? 소통 촉진자 되려고 오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손을 들고 말씀해 주셔야지. 예.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봐요. 네.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오늘 여러분 여기 왜 오셨나요? 손을 들어봐요. 네네. 뭐 때문에 오셨다고? 진로 토크인데. 네. 사람과 사람 생각과 생각을 잇는 소통 촉진자. 소통. 퍼실리테이터의 이야기 듣기 위해서. 퍼실리테이터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죠? 네. 네. 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엄마 없어요? 부모님은 기본이라서 엄마 좋아하죠? 네네. 우리 겨울이 다가오니까 어머니한테 이거 가져다 드리세요. 네, 핑크입니다. 네, 좋아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시간을 보통 10분 되었습니다. 네. 네. 이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것도 어쩌면 일종의 퍼실리테이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이 자리에 우리 문재용 대표님은 제가 조금 이따 소개를 드리겠지만 대구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제일가는 퍼실리테이터 중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특히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분이고요. 네, 그리고 그 남자로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네, 사람으로서 네, 장가 간 사람이라 네, 네. 저는 청년센터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데 사실 청년센터가 이렇게 되게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구에서 제일 일 잘하는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도 받은 곳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신 이 청년 상담소는 대단히 인기가 많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2018년도에 처음 이게 만들어질 때부터 저는 창업 상담사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늘 오셨지만 온라인 디지 점프 포탈 있죠? 저희 점프라고 발음 혹시 하실 수 있어요? 점프? 근데 궁금한데 받침이 리을 미음이야. 그럼 이거 점프 어떻게 발음해야 돼? 점프예요. 점프예요. 점프?
전 박수 한번 주시죠. 어, 발음 좋다. 네. 네. 그거는 자동우산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일 앞에 앉았으니까요. 네. 청년 상담소가 되게 그간 좋은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뭐, 이렇게 우울한 친구들이 오면 심리적으로 회복하기도 하고, 또 진로, 복지, 주거, 그 다음 부채 문제까지, 그다음 취업, 창업, 뭐 법률 문제까지, 노동, 뭐 거의 수명 이상이 되는 청년 전문 상담사가 우리 청년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자 여기 계십니다. 뭐 소속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외부 전문가도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점프 포털에 들어가셔가지고 온라인으로도 상담을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 상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신청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30만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년수당제에 의해서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꼭 대구시에 청년 좋은 정책들이 많으니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 소통 촉진자, 퍼실리테이터가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문재용 대표님께서는 그간 아주 다양한 곳에서 이런 역할을 해오셨어요. 오늘 문재용 대표님 오시고 일부 지금 한 4-50분 정도 1강을 듣고 2부 때 저희가 질의응답 세션을 진행할 건데 여러분들 사전 질문 이미 충분히 받았지만 오늘 강의를 듣다 보면 또 플로우 질문이 나올 겁니다. 쉬는 시간에는 포스트잇을 나눠드릴 테니까 앞에 있는 책상에다가 칠판에다가 포스트잇 질문을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걸 다 다루고 또 추가 질문 또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문재용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그 이쪽에서 그냥 서서 하면 되나요? 네. 아, 반갑습니다. 사실은 좀 부담스럽네요. 네. 아, 이게 왜냐면, 이게 그냥 제가 이제 퍼실리테이션에 대해서 그냥 특강을 하고, 그리고 퍼실리테이터 훈련 과정을 하고, 이제 요런 거는 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평상시 하는 건데, 이게 뭐 진로 이런 게 들어가고, 뭔가 어쨌든 제가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그 혹시 정형돈이 대학교 강연 의뢰를 더 이상 안 받는다 뭐 이런 거 혹시 보셨나요? 아, 정형돈이 한창 이제 잘 나갈 때 이렇게 뭐 대학교 강연 같은 거 가가지고 이렇게 강연을 해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 이게 나도 내 인생 정답을 잘 모르는데 이게 내가 이 자라나는 이 청년들에게 뭔가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약간 좀 모호하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저도 약간 어느 시점에 약간 그걸 많이 느껴가지고 좀 많이 좀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뭔가 많은 정보를 얻고 가겠다. 뭔가 진로에 대해서 뭔가 하나의 어떤 힌트를 얻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저라는 사람이 그냥 살아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 안 되는 와중에 바둥바둥 했던 그 그냥 스토리를 그냥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도 아니고 사실 저는 되돌아보면 제가 이게 한 10년 제가 딱 전에 이걸 시작을 했는데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저는 이걸 안 할 것 같아요. 예, 안 할 것 같아요. 그만큼 되돌아보면 너무 제가 모른 채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건 그냥 저라는 한 개인에게만 통용되는 그냥 그런 하나의 스토리다. 그냥 요 정도로만 그냥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래도 미리 사전 그 질문을 받았었는데 소통 사업을 한다고 하면 주변 반응들은 어땠나요? 흔히 아는 소통 중심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와 비교해서 설명을 원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 오셨나요? 지금 요 질문을 하실 선생님? 아, 안 오셨나요? 네. 아, 선생님 하셨나요? 이게 약간 소통 이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네, 그래서 궁금해서.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좀 설명을 좀 그러니까 보시면 아마 될 것 같고, 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저는. 네, 좋습니다. 몇 년 전에 장비 알바를 하나 했었는데요. 네네. 픽션이라고 네. 그거를 했었거든요. 저희랑요? 네. 어? 경일 여중? 아니요. 학교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사회적 경제 뭐 이런 느낌 나는 행사였는데. 저랑 같이 했어요? 오셨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네. 그 알바를 했었는데 네네.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었어요. 아, 좀 저희가 좀 신선하죠. 네. 네. 아, 네. 아, 맞는 말이어서. 네. 네. 어떤 동네가 이렇게 있으면 대구에 네, 그거를 네. 가지고 이제 소셜로 상상을 해 네. 보는 건데 다 같이 이제 조를 다 짜 가지고 네. 스태프끼리도 회의를 미리 사전에 하고 아이들이 또 있어요. 주민 그렇죠. 네. 같이 이제 연합해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뭔가 놀이 같은데 이제 약간 원탁회의 느낌도 나는 예. 그런 행사였어가지고 아 네. 네 그거 한번 참여하고 참여센터 놀래 가기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보다가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인연이 있었네요.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아 알바와 네 그 저희가 이제 이용 그 활용을 했던 그런 입장이었네요. 네 또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오셨나요? 제가 어 예 선생님 네. 아, 네. 거기서 퍼실리테이터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아, 그렇죠. 퍼실리테이팅을 잘 모르거든요. 아, 대부분 그래요. 네, 모르는 상태에서 지속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아, 그럼 그 교육을 오셨어야 되는데. 네. 일단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제가 왜냐하면 제가 왜 계속 여쭤보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를 조금 그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알면 제가 준비한 거에서 살짝 좀 고개 포커스를 좀 해서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오셨나요? 예 선생님 네. 아 저는 아는 사람 퍼실리테이터를 하는데 네. 어떤 건지 궁금해서 아 네. 그분이 저를 아신대요? 근데 그분이랑 저는 안 친해요. 안 친한데 아 그분 이걸 한다 하길래 아 그 하신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아 모임을 하는데 아 혹시 박진 선생님? 누르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예 그분이신 것 같네요. 예 예 일단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분 정도만 더 혹시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기자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자단 네. 네 이제 지금 인턴 일을 하는데 네. 하루를 컴퓨터에 앉아 있거든요. 네네 네.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이것만 진짜 네. 회사만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이런 일을 20년 하라면 너무 우울할 것 같아요. 예. 뭘 좋아하지 싶어서 그때 너무 사람 만나고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는데 예. 그때 이걸 한다고 했을 때 네. 이런 직원 못 지시 아. 그런 것 신청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제가 한 가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사실 글쎄요 대구에서 만약에 퍼실테이터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사실상 선택지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저희 회사 들어오는 것 외에는 아니면 아예 프리랜서로 살거나 근데 서울로 간다 이러면 굉장히 좀 괜찮죠.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좀 제 인생 이야기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시고 중간중간에 저희 개똥철학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좀 감안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일단 제가 일하는 모습을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한번 네 서울 미팅은 지역의 이해당사자인 주민분들이 같이 모이셔서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우선 현재 이 쟁점되어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선 좀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어떤 쟁점이 지금 나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요. 그 이후에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고 쟁점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협의해서 도출하는 큰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한 150분 정도 오셨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앞에 누나가 그 시간에 있어가지고 너무 아쉬워.
좀 친절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또 저희 문자가 있어가지고 한 분 한 분씩 다 의견 다 들어주시고 그렇게 반영해 주셔가지고 뭐 굉장히 불편했다고 해야 되나? 뭐 저희끼리만 약간 불편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도움 주셔가지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B홈 토론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토론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각자 프롬나드의 사업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끼리 주어 내부에서 투표를 보내고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아이디어들을 이 예제별로 한 개 한 개 두 개를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과 실행되었을 때 좀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또 최종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들을 좀 더 우선순위를 줄 것인지 투표하는 시간을 가지고 가정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일 중에 이제 좀 대규모 원탁회의, 뭐 타운홀 미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것의 일단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 뭔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한번 보셨는데. 제가 이 일을 하기까지 좀 걸어왔던 길을 한번 쭉 한번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화면이 좀 네. 아, 예. 아, 예. 저는 일단 문재웅이고 저 일단 백신 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면 제가 작년부터 저는 직업상 정말 여기저기를 많이 다니는데 외지에 대구에서 왔다고 하면 다들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고 저에게 거리두기를 하시는 모습에 제가 올해 그 6월 그 얀센 백신 나오자마자 바로 맞고 다녔습니다. 현재 저는 이제 시너지어스라는 퍼실테이터 그룹의 대표를 맡고 있고 포스코의 2014년부터 파트너 강사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현재 대구시민 원탁회의 메인 퍼실테이터입니다. 지금은 좀 청년 활동가들이 많으셔가지고 이 대구시 시정 유공표창? 이게 좀 젊으신 분들도 많이 받으셨는데 제가 2016년에 받았는데 그때는 아마 최연소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의 하는 일로 이렇게 좀 공익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아무래도 좀 진로 관련이라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전 공부를 되게 싫어하는데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대학원을 했고 지금은 인사조직 경영학과에서 인사조직 박사 전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제가 좀 이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퍼실리테이터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걸어 나가는 이야기. 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이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2011년쯤에 봤던 영상이네요. 한번 보시죠. 네, 나오네요. 오늘은 뭔가 발이 흘리다 발이 흘리지 않아요. 마 Una obra arquitectónica ha de crecer como un árbol. 저거에 제가 꽂혔어요. 누구의 인생도 카피하지 마라. 스스로 멘토가 되어라. 저걸 보고 그때 정말 열등감과 그 미래의 불안에 휩싸였던 그때 대학교 뭐 이제 4학년 올라가던 그때 저가 저걸 보고 아 이거 그 내가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이제 저의 어떤 그 내적 그 마음이 완전 요동치면서 아 인생을 내가 이대로 그냥 순리대로 살아가지고 될까? 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 영남대학교를 그냥 간 게 아니고
예, 일단, 네. 영남대학교를, 한국공학부를 제가 재수를 해서 들어가게 돼요. 재수를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저의 어떤 그 학업적인 꿈은 굉장히 높았지만, 제가 정말 상상도, 물론 저희 학교를 좋아하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저는 결과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때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아, 이게 나라는 인간은, 경쟁에 최적화되어 있진 않구나. 그때 그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창 싸이월드 막 하던 미니홈피 하던 시절인데 그때 막 감성 글 같은 거 많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막 뭐 요즘 막 밈처럼 되어 있는 거 되게 막 옛날에 그런 거 많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 넘버원이 되려 하지 말고 올리원이 되어라 뭐 이런 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아 재수를 하고 그때부터 아 뭔가 제가 아 내가 경쟁을 그렇게 잘하는 인간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21살 때 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표정도 그렇게 밝지 않잖아요. 잘 적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좀 가정 환경이 그렇게 막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셨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저는 거의 사실상 대학 가면서부터는 제가 거의 모든 일을 다 하고 뭐 교통비건 뭐 통신비건 학비건 뭐 그걸 제가 다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굉장히 기념비적인 그 사진인데 이게 제가 첫 막노동을 하고 그 제가 받았던 그 페이입니다. 이게 그때 뭐 이것도 수수료 좀 떼어가지고 원래 뭐 한 7만 원 받아야 되는데 좀 적게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만큼 저는 뭔가 제 자신에 대한 한계도 그때 좀 느꼈는데 적성도 안 맞고 또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대학생활에 전혀 좀 집중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밖에 나다녔습니다. 그때 마침 다행히도 제가 나왔던 모교가 국토대장정 이런 거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토대장정 제가 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데 막 저런 거 가고 하면서 뭔가 좀 다양한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쯤에 제가 뭐 웬만한 뭐 교육 프로그램, 뭐 코칭 프로그램, 뭐 리더십 프로그램 이런 거 되게 많이 다니고 서울에서 뭐 그런 거 있으면 정말 지방대에는 저밖에 없는데 막 그런 거를 막 가고 그래서 이제 이 내적인 어떤 혼란이 크니까 자꾸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슬슬 이제 학년 올라가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과가 이런 거 이런 거 보면 이게 머리 아픈데 뭐 어쨌든 항상 그 과탑들은 석유화학 및 정유업체 간다라는 거 들었고 뭐 보니까 되게 학 관련된 게 원체 많다 보니까 취업 그 범위는 굉장히 넓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생산관리직이나 품질관리 업무를 한다. 이런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면 뭐 연구개발, 아니면 아예 완전히 영업 쪽으로. 아예 이렇게 많이 가던데.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선배들 보니까 다 약간 양복 같은 거에 작업복 같은 거 입고 막 출근하고 막 저기 울산이나 구미나 창원이나 아니면 저기 경기도 오지에 가 있던데. 과연 내가 그런 삶을 원할까? 저는 약간 스타벅스 아침에 정장 입고 버머네거리에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커피 막 마시면서 아이패드 꺼내놓고 멋 꺼내놓고 막 이렇게 멋부리고 허세 부리고 약간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그런 충돌이 있는데 이제 저희 멘토격이었던 선배들이 있었는데 그 선배들과 충격적인 대화를 합니다. 이 선배들은 이제 다 취업을 했던 선배들인데 사는 게 재미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어쨌든 전공 살려서 엔지니어로 돈 많이 받으면서 사는데 사는 게 재미가 없대요. 그게 저한테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그나마 제가 학교 와가지고 이렇게 정 못 붙이고 막 적성 안 맞아서 하고 할 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저한테 나름 롤모델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금요일 저녁만 되면 너무너무 행복해 하다가 일요일 저녁 되면 그때부터 완전 소화불량 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사실상 거의 죽어있는 사람이고 이 삶을 산다는 게 아 맞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아까 CF 스스로 멘토가 되어 그걸 보면서 이제 막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좋아하는 게 뭘까,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 나한테 뭔가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HRD 소위 말하는 인적 자원 개발 뭐 인사 쪽에서도 훈련 이쪽에 이제 제가 해보니까 제가 많이 참여했던 교육 프로그램들이 약간 미국식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막 책상 이런 거 없이 서로 막 토의하고 막 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면서 막 포스트잇 써서 붙이고 막 서로 발표하고
뭐 디스커션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는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 보니까 내용들이 저한테 좀 흥미로웠어요. 아 나는 사람하고 뭔가 커뮤니케이션하고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성장시켜주는 거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졸업 1년을 남겨둔 시점에 좋은 계기로 이런 교육 컨설팅 회사에서 첫 커리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굉장히 이제 작은 회사였고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방우정이라는 지역에서 유명한 김제동 스승이라고 불리는 이 유명한 분의 강연회를 갔는데 이 강연회를 연 사람들이 이런 센터나 이게 아니라 강연 기획사라는 거예요. 강연 기획사고 그 사람들이 또 경북대 학교 학생들이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 뭐 스타트업을 한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스타트업이 뭔지도 몰랐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이런 걸로 이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제 그 생각들이 완전히 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스타트업이 뭐 이런 거래요. 불확실성에서 신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려고 나온 조직. 그래서 아 그러면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겠다. 그때 제 관점에서는 아니 쟤네들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실제로 지금 필드에 있고 이거를 뭔가 잘 활용을 하면 나도 사이드 프로젝트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뭐를 가지고 할까 봤을 때 저는 이거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협업을 잘 못하고 소통을 어려워하고 그리고 집단 창의력이 낮은 것 같다. 이거를 뭔가 잘하는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포커싱을 해서 해보자. 그래서 함께 아이디어를 만들고 의사결정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거를 하자. 이때부터 좀 이 개념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상호작용, 사람과 사람, 생각과 생각, 사람과 생각 뭐 이런 개념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마치 저에게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을 바꾼 이 공모전이었던 것 같아요. 공모전, 이 활동, 사업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청년들 취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포기하면 편해 창직을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가 2010년 11년 뭐 이랬거든요. 창직을 하자. 그래 창직을 하자. 그렇게 하면서 이 창조 캠퍼스라는 이 프로젝트에 도전을 했는데 이게 또 되는 거예요. 그때 뭐 사람과 사람의 상호작용을 도와준 소통 촉진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멤버들을 뭐 이런 데 뭐 붙여놓고 포스터 붙이고 인터넷에 올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멤버들을 모아가지고 무지의 장수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직장 다니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10년 전에 좀 더 생기 있을 때 가운데 제가 굉장히 이제 그 야망에 가득 찬 표정으로 있는데 이때만 해도 오늘날까지 올 줄 몰랐어요. 그냥 그 흐름에서 저는 그냥 좀 치열하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소통을 워크숍 형태로 활발하게 재밌게 만들면 소통 역량이나 사회성이 올라갈 거야.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그럼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라는 원데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거 10,000원 받고 했었어요. 근데 인기 터졌어요. 한 16기까지 막 계속 하고, 나중에 막 캠프도 가고 막. 그렇게 하다가 신청자 수나 교육 효과 만족도나 뭐 이런 걸 측정을 해보고 이게 그러니까 유의미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데이터 분석도 해보고 기존 프로그램들과 다른 형태로 형태와 분위기가 이게 좀 다르니까 그런 뭔가가 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학습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보시면 막 다양하게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 강연회 저희도 이런 거 진짜 엄청 열어보고 뭐 캠프도 열어보고 막 온갖 걸 다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직접 막 이런 거 포스터 붙여 하면서 막 하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막 이런 거 발표까지 이제 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1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1년으로 끝내기 너무 아쉬웠고 제가 어쨌든 교육 컨설팅 회사 다니면서 또 얻고 있는 노하우도 있고 이걸 가지고 쌓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굴려보자. 그때 제가 나이가 뭐 26 이랬으니까 한 30까지는 이렇게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해서 사무실을 구합니다. 월세 17만원에 보증금 60만원이고 여기가 반지합니다. 예. 그래서 영남대학교 앞에 이런 걸 하나 구해가지고 뭣도 모르고 겁 없이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물상에서 막 이런 거 다 사가지고. 자, 그러고. 보면 뭐 밑도 끝도 없어요. 막 그래서 막 이 프로그램을 계속 한번 열어보고 또 다른 데 막 트라이도 해보고 막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문 대표 하시는 게 퍼실리테이션 분야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배워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검색을 인터넷에 해보니까 이제 막 국내에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키스를 글로 배우듯이 이 퍼실테이션을 제가 인터넷으로 배웠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막 이렇게 실행을 해보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통의 기술이라고 불리는 퍼실테이션을 제가 조금 더 소홀해하고 외국의 퍼실테이터가 국내 세미나를 오고 하면 정말 열심히 배우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퍼실테이션에서 파생되는 교육 훈련 다른 프로그램들도 열심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배우는데 한 2천만 쓴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했던 게 퍼실테이션에서 하나의 그 구성 요소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의 이런 그 상호작용을 도와주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 발언하고 이렇게 같이 논의하고 이런 거에 그 두려움을 없애주고 이런 좀 기술적인 거를 저희가 계속 좀 연마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퍼실테이션 이거더라고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 수 있을까요? 집단에부터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이 집단 의사소통을 통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론. 이게 이제 퍼실테이션의 정의인데 매우 매우 흥미로웠어요. 매우 매우. 그리고 이제서야 우리가 했던 게 그냥 어떤 문화기획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영역이구나. 그리고 이게 보니까 외국에는 이미 교육, 경영, 행정 엄청나게 이미 한 1960년대부터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이제서야 이제 2010년대 초반부터 한국에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퍼실테이션 느낌을 한번 잘 보세요. 다 같이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재밌어 보고 유익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동기부여하고 주임의식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좀 해주세요라고 저한테 요청을 했지만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저희는 퍼실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퍼실테이션 구조 작업을 좀 제안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접근하고 정리하는 퍼실테이션은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모두가 합의를 해서 의사결정을 도출할 수 있도록 중립적으로 그 진행 과정을 돕는 활동을 저희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니다 싶은 거는 말 못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왜 팀장이 다 진행한 거지? 왜 팀장이 다 결정하시는 거지? 침묵의 시간이 좀 있어서 팀원 개개인의 의견이 여기까지 수용되지 않는 느낌이 좀 있어요. 소수의 의견도 그대로 무산되지 않도록 주목을 해주는 것들이 한번 저 사람들도 엄청나게 이 집단에 공헌하고 싶어 하고 잘하고 싶어 할 거야. 그걸 저희는 이제 촉진해주는 게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는 중립적으로 모든 논의들을 충분히 터치를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이 퍼실테이션에서 저희가 이야기한 핵심입니다. 다 같이 참여하고 발언하고 논의하고 몰입하고 그래서 자기 의견들이 거기서 다 반영이 되어서 어떤 결과물도 준비된다면 이제 뭔가 바뀌기 시작하죠. 좀 더 잘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 모두의 의견을 다 이렇게 반영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좋지 않았나.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퍼즐 이거 이런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조금 더 긍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바뀔 수 있는 조직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건 이제 좀 시점은 훨씬 더 이제 그 이유인데 이제 퍼실테이션이 어떤 거다라는 걸 조금 잘 보여줄 수 있었던 영상이어서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보니까 이게 국내 기업, 국내 그리고 행정에서는 서울 쪽에서는 굉장히 좀 핫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때가 뭐 12, 13? 요때쯤 한 13, 제가 한 13대쯤에 거의 본격적으로 접했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퍼실테이션이라는 게 보니까 핵심 엔진인 거예요. 이게 핵심 엔진이고 집단이 어쨌든 모여있는 곳에는 다 이게 되더라. 갈등 해결에도 퍼실테이션이 쓰이고
대규모 토론에도 쓰이고 뭔가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에도 쓰이고 창의성을 도출하는 데도 쓰이고 리더십을 뭔가 개발하는 거에도 퍼실테이션 쓰이고 이게 뭐 이런 그 어떤 비즈니스에서 이야기하는 뭐 게임 체인저 정말 이걸 완전히 흐름을 뒤바꿔버릴 수 있는 좀 핵심 역량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좀 길지만 조직과 공동체는 끊임없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갈수록 구성원의 참여적 의사결정이 필요해지고 있다 기업들도 퍼실테이션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냥 수직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책임감과 중요식을 가지지 않더라 지속 가능하지 않더라 그런데 자기의 어떤 그 자기가 참여를 할 수 있고 이 의사결정 과정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의 의견이 반영이 된다면 사람들은 훨씬 더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더 지속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었고 행정에서도 일반 시민이나 주민들한테 그냥 이렇게 정책을 합니다라가 아니라 같이 정책을 만들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정책 이해도도 높고 주인의식도 더 크더라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성도 더 크더라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핫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아직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요거다 그래 이제 이걸로 내가 이제 전문가 행세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퍼실테이션 역량을 잘 발휘하고 이걸 사업화를 잘 엮으면 분명히 새롭게 개척되는 시장에서 특히 지역으로 치면 이 영남권에서는 뭔가 우리가 좀 포지셔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조직 문화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퍼실테이션을 직접 교육하기도 하고 리더십을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크게 이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지요. 예를 들면 이렇게 아까 이야기하셨던 대구 시민 원탁회의 같은 이렇게 대규모로 시민들이 모여서 함께 시의 정책을 논의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대구에서도 지금 조례로 채택되어서 연간 2회에서 한 4회 정도 계속 진행이 되고 각 다양한 지자체에서 지금 이것들을 하고 있죠. 예, 조금 젊을 때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도 참여하게 되면서 아 뭔가 이제 물꼬를 좀 트기 시작하고 뭐 다양한 것들을 막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집단으로서 뭔가 상호작용해서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거 있어서는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리더십 같은 그런 트레이닝 프로그램에도 퍼실테이션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퍼실테이터가 워낙 없다 보니까 포스코에도 2014년부터 2년이 되어서 계속 지금까지 계속 강의를 하고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조직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퇴사를 이제 해버리고 본격적으로 주식회사 시너저스로 무지개 장수를 이제 전환하면서 이제 완전 전업하고 사업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면서 양적 성장을 넘어서 이게 질적 성장을 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력들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에서 어떤 그 평가와 보상에 대한 의제가 들어왔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퍼실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경영을 모르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야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은 사람들의 어떤 이게 회의에 사람들이 참여한다라는 게 굉장히 동기부여 요소가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없어서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말을 하기 싫을 수도 있고 혹은 발언에 공포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말을 했다가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즉 안전한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아서 혹은 동기부여 되지 않아서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동기부여 되지? 이런 거를 이제 되게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역량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영대학원을 그래서 했고 경영대학원도 애초에 아예 박사 과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석사를 경영대학원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저희 조직이 이제 10년차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기업체 공공조직들에 대한 조직문화 리더십 진단과 컨설팅 필요한 교육을 수행하며 이제 조직 개발 컨설팅 회사로 입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들은 대부분 그냥 퍼실리테이터로 불리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조직 개발 컨설턴트로 거의 불려요. 조직 개발 컨설턴트. 이게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집단의 무언가를 집단의 어떤 회의를 설계하고 진행을 하고 도출을 하는 건데 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어떤 게 나와야 효과적이고 이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분야가 조직 문화를 어떻게 계획적으로 긍정적으로 바꿔나갈 것인가, 이게 조직 개발인데, 이 조직 개발 분야가 사실상 퍼실테이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조직 개발 컨설팅 회사로 입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작업 환경, 작업장의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냥 탑다운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근로자들 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어떤 이슈, 니즈들을 다 풀어놓고 그것들을 수렴을 해서 같이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거죠. 어떤 거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바꿔나갈까, 혹은 한 조직에 조직 문화 부담 주시가 너무 많다, 이거를 그러면 각자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 경험들을 그러면 원인이 뭐였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면 이게 구조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건지, 이게 저희 같은 외부의 퍼실테이터들이 가야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조직 내에서는 그게 해결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네, 뭐 좋은 말이고, 예. 정리하자면, 퍼실테이터는 회의를 설계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퍼런스나 워크숍에서 한 테이블에서 뭔가 회의를 진행하는 어떤 사람을 봤다면, 그건 퍼실테이터가 맞는데, 그건 퍼실테이터가 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하나의 일을 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집단에서 해야 하는 다양한 의사결정의 효과적인 소통 과정을 통해 훌륭한 결과물 도출을 하는, 이거를 하려면 결국에는 집단을 알아야 되고 이 경영을 알아야 되고 행정을 알아야 되고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론적 배경들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저희가 퍼실테이터 훈련 과정을 할 때 가장 좀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것들, 조직 행동에서 많이 거의 저희가 베이스로 많이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뭐 내재적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의도적으로 이걸 끌어내려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나 아니면 보상이나 처벌 이런 거가 없어도 사람은 자발적으로 무언가 즐겁게 한다, 열정적으로 한다, 그게 내재적 동기인데 그걸 어떻게 끌어낼까? 이 회의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들을 퍼실테이션 하는 과정에서 설계에 다 넣어서 녹여요. 그래서 퍼실테이터들이 하는 이 언변은 그냥 하는 게 없어요. 다 설계를 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문화의 5단계라는 이론에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I'm grace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자신의 훌륭함과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고 그걸 표출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우리가 결코 집단 강하고 견고한 조직을 만들 수 없다. 그 위의 단계가 We are great인데 이 We are great이라는 의식을 어떻게 심어줄까? 일단 언어부터 그걸 의도적으로 써줘요. 우리가 함께 해낼 수 있는 우리 조직의 특별한 뭐 이런 식의 워딩을 의도적으로 막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공부를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단 의사 결정 방법들을 익힙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구조를 오프닝, 그다음에 본토의 마무리 이렇게 하는데 오프닝 때 기본적으로 저런 것들이 나오고 본토의 때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산을 할까? 이때 퍼실테이터들이 어떤 뭐 방식을 활용을 할까? 이거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네이밍을 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 이 가장 기본적인 방식, 혹은 좀 더 나아가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복합적인 인과관계라든지 전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분석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스왓을 또 더 활용을 해서 토즈 이런 또 그 경영에서 활용하는 프레임워크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실테이터는 동시에 컨설턴트입니다. 이게 저희가 작업을 하는 그 플로우를 좀 쭉 펼쳐놓은 건데요. 이슈, 문제 정의, 해결 과정, 사전 논의, 워크숍 디자인, 그리고 워크숍을 쭉 하고 결과물이 나올 거고 이게 실행이 되고 실행 결과물, 효과, 장기 효과, 이게 사전이고 이게 실제로 이제 워크숍이나 회의를 진행하는 거고 이게 사후인데, 사실상 성공은 80%가 여기 있다고 봐요. 사전 디자인. 근데 이걸 하려면 이거 알아야 돼요. 그냥 컨설턴트 역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객은 고객이 뭘 원하는지 몰라요. 마치 이런 거예요. 헬스장에 와가지고 내가 트레이너인데 헬스장에 와가지고 어떤 회원님이 저는 딴 거 필요 없고
그냥 딱 C스펙만 있으면 된다고. C스펙만 있으면 되니까 한 2주 하면 만들 수 있지 않나? 예, 딱 돈 요만큼만 줄 테니까 많이 저는 많이 안 바라니까 요것만 바라니까 돈 좀 적게 드리고 가성비로 딱 C스펙만 만들어주세요. 2주.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된 트레이너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안 된다고 해야죠. 예, 왜 안 되는지도 설명해 줘야 돼요. 아, 고객님. 우리 동일한 인간이라면, 인류라면 살이 한 곳만 빠진, 특정 부위만 빠진 그런 건 없습니다. 살은 거의 이게 동시다발적 전체적으로 빠지는데 지금 일단 한번 진단해 보시고 그 이거 인바디 같은 거 해 보시고 해 봤을 때 아마 뭐 운동을 한 요 정도 기간을 하셔야 될 거다. 하시고 식단도 요 정도 하시고 하셨을 때 기간이 요 정도 걸리고 살이 아마 그렇게 됐을 때 체지방률이 요 정도 되고 그때야 이렇게 될 거. 그러니까 이 단계적인 것들을 내가 알고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이에요. 갑자기 학교 교내 학교의 뭐 교사들과 행정 직원들의 갈등 상황을 풀어달라요. 그냥 풀어달라고 해요. 그냥 그럼 갈등 해결 워크숍을 해달래요. 그냥 한 번만 딱 하면 된대요. 그냥 도도 말고 막 요만큼만 딱.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 게. 그러면 그걸 갈등을 해결하는 그 어떤 그 흐름을 저희가 몰라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아까 제가 트레이너가 했던 것처럼 이것들을 알아야. 그러니까 즉 컨설팅이 들어가야 이 퍼실테이션도 가능한 거죠. 제가 뭐 거의 다 말씀을 이제 드린 것 같고, 뭐 요거 정도 아까 이제 영상이 있었으니까 요거 정도만 말씀드리고 제가 좀 소개를 거의 마치면 될 것 같네요. 드란길이었어요. 아까 영상에 나왔던 게. 드란길에서, 그런 정책이 나왔었습니다. 우리 좀 핫하게 만들자, 드란길을. 그래서 드란길에 여기 가운데 차선 두 개를 없애버리고, 저기에 가로수길. 그러니까 뭐, 불로로 그걸 뭐, 프롬나드? 뭐, 이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그 파리에 가면 있는 막 그런 것처럼 여기를 돌을 없애버리고 나무를 심어버리자. 그러면 뭔가 산책로가 생기고 핫해질 거야. 이런 정책이 나오고 아마 그 이전 구청장님이 이거를 아마 계획을 하시고 이제 바뀌셨습니다. 근데 그러게 되다 보니까 이쪽에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상동, 두산동, 그 다음에 여기 상인들까지 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도 주차하기가 빡시고 도로가 혼잡한데 그 도로를 없앤다고 안 돼. 그리고 그걸 한다고 진짜로 이게 핫해질까? 사람들이 손님들이 더 많이 올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복잡해지는 것도 좀 싫은데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어떻게 왔냐면 이 가운데 프롬나드를 만들지 안 만들지 찬반 토론하는 거를 해주세요라고 저희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컨설팅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아! 만들까 안 만들까는 여론조사 하시면 된다고. 그건 여론조사 하세요. 아니면 그냥 연구 용역을 따로 주세요. 그냥 사업성 타당한지. 저희는 이거를 만들까 안 만들까에서 벗어나서 함께 윈윈할 수 있을까, 또 다른 새로운 상생의 방안이 있을까를 찾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두 달 동안 이제 막 이 워크숍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희망하는 것과 주민들이 희망하는 것에 그 묘한 가운데 지점에서 뭔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중간을 찾아간 게 아니라 같이 희망하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이걸 만든다 안 만든다가 아니라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무언가가 제3의 길이 있었어요. 그걸 퍼실테이션으로 많이 찾아요. 그래서 이 일대가 아름답게 되는 건 다 오케이. 가로수는 근데 가운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인도 쪽으로 가로수를 만들자. 인도의 각종 시설물 그러면 좀 지하하자. 그렇게 해서 산책로 좀 더 만들자. 그러면 주민도 좋고 관광객도 좀 더 오겠지. 그리고 가로수를 인도 쪽으로 만들고 5개용 허용하면 지금 구에서 이야기했던 처음에 이야기했던 파리에 있는 그런 막 그런 것처럼 되지 않을까? 그래 허용해줄게. 구청에서 허용해준대요. 주차장이 지금 어쨌든 문제니까 주차장을 지하하든지 아니면 공터에 좀 더 만들자. 이것도 오케이. 그러고 어쨌든 여기가 뭔가 핫해지는 걸 원하니까 같이 문화 관련 행사를 만들어보자. 주민 참여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 퍼실테이션은 찬반 이거다 저거다의 이분법적인 그 의사결정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나갑니다. 네. 그래서 뭐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고
역량 개발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의 상호작용, 집단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이 활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지금 이게 대구의 진로 교사분들 연수인데 2일차에 굉장히 그 전날에 약간 가음도 하시고 힘드신데 제가 딱 왔을 때는 너무나도 하기 싫어하시고 저를 되게 그 경계하고 싫어하는 눈빛이 너무 강했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막. 근데 제가 이 교육을 시작하고 이렇게 변했어요. 제가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사람들이 알아서 막 일어나가지고 밖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서 지금 담당자들은 이게 무슨 일이지 지금?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지? 그러니까 교육에서도 결국에는 집단의 상호작용을 내가 잘 활용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들의 니즈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거를 풀게끔 자기들끼리 던져줘 버리면 열심히 해요. 재밌게 해요. 재밌게. 그래서 교사들도 되게 퍼실테이션 관심 많고 지금 제가 11월 달에도 계속 지금 울산시 교육청에 교사들 연수를 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업 교육을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이 퍼실테이션을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세요. 예, 조직 개발에도 많이 쓰입니다. 예, 그래서 자 통상적으로 퍼실테이터는 수능기 한 2년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2년 해야 조금 그래도 하시는 것 같고 숙련자는 한 5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대체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경영, 행정, 교육 등의 핵심적인 영향으로 떨어오는 퍼실테이션 그리고 이걸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퍼실테이터 모두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첫 번째 강의 세션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2부 세션인데 사실 대표님 네. 저희 진로 토크의 핵심은 네. 물론 강연도 너무 좋지만 네. 너무 좋았고 사실 2부에 있습니다. 네, 저도 혼자 이야기하는 게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는 우리 대표님 같은 분들을 만나서 1대1로 질문을 한다는 기회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표님 강연을 유튜브에서 볼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부는 영상으로도 볼 수도 있는 그런 강연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 2부야말로 여러분들이 먼 걸음 하셔가지고 시간을 내셔서 오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입니다. 네. 그 좀 부담 없이 많이 좀 소통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저희가 사전 질문과 플로우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네. 제가 뒤에서 오늘 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틈틈이 일을 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네네. 사전 질문에 나와 있던 질문 중 대다수가 채워지긴 했으나 몇 가지만 제가 좀 사전 질문 먼저 여쭤보고 네. 플로우 질문 저희가 답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질문사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약 30%씩 시간을 분배를 해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되게 재밌는 질문 하나 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인지 모르겠으나 이땡영님 그 네트워크 마케팅 생각이 난다. 이 다단계 비슷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뭐 소통사업 하면 다단계와 비교해서 뭐가 다른지 좀 설명해 달라고 하네요. 이것도 같다는 건지? 네. 아, 네. 그 이제 좀 약간 해소가 되셨죠?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저희도 이제 이제 코워크하는 이제 코퍼실테이터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분들 어쨌든 또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이번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500명짜리 이런 시민 원탁회 이런 거를 하면 퍼실테이터만 거의 뭐 한 60명, 70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또 계속 연락드리고 뭐 이러면 또 어떤 분들은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이게 뭐 마켓,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거냐 뭐 말씀하셨던 분도 옛날에는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걸 마케팅의 소통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사결정, 예, 그거에 쓰는 거니까 조금 아마 핵심적으로 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 강연을 들으면서 느낀 생각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 제가 최근에 아이들 육아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제가 네. 아이들 두 명 있거든요. 일곱 살, 네 살 있는데 소통이 안 됩니다. 네. 걔들 한국말 할 줄 알아요. 아, 소통이 예. 안 되는데 예.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싫은 소리를 상대방에게 해야 할 때 기분 좋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건 좋은 질문 같아요.
아, 사실 저희는 1대1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실 특화되어 있는 영역은 아니어서 사실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오늘 이제 그런 사례가 딱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저희 동생이, 제 동생도 지금 계속 이제 취준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희망했던 회사에 지원을 했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참못을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보시기에 동생이 뭔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열심히 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과가 예견되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퍼실테이션에서 어쨌든 저희가 그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과 그리고 자기의 의견, 그리고 내가 어쨌든 가정하는 거, 이런 것들 좀 구분해서 우리가 많이 좀 뜯어서 봐요.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많이 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 지켜보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속상하고 힘들고 그거에 그냥 집중을 하시라. 그거에 집중을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냥 바람을 이야기를 하시지 그 동생에 대해서 어머니가 추정하신 거는 아마 갈등의 씨앗이 될 거다. 그래서 그거를 어머니 마음에도 담아두지 마시고 동생의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하시지 말라. 이런 말씀을 오늘 딱 아침에 또 딱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아드님하고 소통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1대1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그걸 좀 중요하게 저희 생각하고 저희 회사 조직 문화에서도 완전히 그걸 좀 딱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월적 추정을 저희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해요. 추정을 안 한다. 네. 네. 우월적 추정을 하지 않는다. 네. 되게 이성적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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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정적으로 혹할 때는 잘 되지 않는다는 문제긴 네. 한데요. 네. 제가 금방 질문을 하나 떼다가 네. 땅바닥에 떨어뜨린 질문이 있는데 네. 이 땅바닥에 떨어뜨린 것에 대한 사과 의미로 네. 그분께 제가 컵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토론 면접할 때 사회자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아, 조금 다릅니다. 아, 조금 달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토론보다는 사실 토의에 좀 더 가까워요. 퍼실테이션이 지향하는 거. 그러니까 토론은 찬반으로 입장을 나누고 자기가 주장을 하면서 그 논거를 통해서 상대를 설득시키거나 아니면 보는 사람을 설득시키는 거잖아요. 목적이. 근데 토의는 함께 최선의 생각을 찾아 나가는 것. 사실 퍼실테이션이 이거에 좀 더 가깝고. 근데 다만 퍼실테이션에 조금 그 기술이 좀 쌓이면 토론할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제 그리고 그 전제에 따른 가정 이런 것들을 좀 더 구분해서 이야기하게끔 할 수는 있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퍼실테이션을 계속 하다 보면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메타인지가 좀 더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토론 면접에서도 만약에 있으시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는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네, 토의와 토론은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좋습니다. 그 제가 원래는 질문을 이렇게 분류를 쫙 해가지고 질문별로 질문을 드리는데 오늘은 뭐 알아서 질문 분류를 잘 해주시니까 네. 제가 막 던지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네. 그 왜 대구에서 하세요?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데 서울에서 안 하시고 그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대표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듣지 많이 듣죠. 왜 사업을 도대체 네. 네. 그 대표님도 되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소프트 파워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네. 서울에서 하지 않는 이유가 대표님은 어떤 건가요? 사실 저는 서울에 인맥이 더 많습니다만은 서울 생활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많이 지쳤고 서울 생활에 또 근데 제가 오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좋습니다. 대표님 서울에서 왜 안 하십니까? 궁금해하십니까? 저는 네. 일단은 제가 아마 저희 회사를 버렸으면 저는 서울을 아마 가도 한 10번은 갔을 거예요. 저는 사실 제 개인 단위의 스카우트에는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조직을 생각하니까 서울에 경쟁자가 너무 많았어요. 정말 단순히 그 이유에. 그래서 네. 제가 저희 회사 비전이 어떤 거냐면 웃지 마세요. 컨설팅계의 BTS가 되자거든요. 저희 회사 그 비전이 예, 저 웃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웃었어. 예. 그러니까 저희도 네. 어떻게 보면 비주류였지만 시작은 비주류고 네. 어떻게 보면 변방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렇게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서울은 저희에게 약간 너무 경쟁자가 많은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솔직한 답변 주신 것 같아요. 뭐
혼자로는 되게 좋은 재미가 많았지만 우리 팀을 살리는 사람은 없었다. 아, 뭐 이런 얘기. 재밌었죠. 네. 네. 역삼동에서. 네, 역삼동 좋습니다. 역삼동 좋은 곳이에요. 네. 그렇죠. 네. 노는 동자 자주 갑니다. 네. 근데 퍼실리테이션 그러면 사람이 모여야 일이 되는데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요.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저희 코로나 시기 더 잘 됐어요. 이게 코로나가 돼버리고 하니까 소통이 안 돼서? 그것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조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커뮤니케이션 안 되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아니면 풀어야 될 과제가 있거나 되게 많았어.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하고 실력 없는 사람들하고 이때 딱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0년째 밭을 갈고 있던 게 사실상 거의 코로나 때 오히려 더 마스크를 쓰고 또 저희가 회의를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고 비대면으로도 회의를 정말 열심히 많이 하고 있어요. 비대면으로 똑같이 온라인 화이트보드 막 써가지고 브레인스토밍하고 이런 거 다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좋습니다. 그 어떤 분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그 퍼실리테이션이 이제 소통, 이렇게 사람과 사람, 생각과 생각을 이어주는 일인데 그게 MC랑 뭐가 다르냐? 이런 말을 누가 또 여쭤보셨네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좀 더 있어 보이는 그 레크레이션 강사 같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도 어느 정도 맞을 거는 같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희는 결국에는 집단 의사 결정을 결국에는 도와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동기부여를 굉장히 자극하기 때문에 아마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즐거움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레크레이션 강사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풀어야 될 이슈를 다뤄서 의사결정을 뽑아낸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레크레이션 강사는 재미를 주는 게 주된 목적이지만 그렇죠. 우리는 솔루션을 네. 도출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저희는 조직의 목적 달성 네 이게 명확히 네.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네. 다릅니다. 다른 한 것 같은 게 아니라 MC랑은 퍼실리테이터는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사실 퍼실리테이터 팀을 하다 보면 정말 보람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네. 갑자기 이렇게 막 갈등이 고조가 돼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강을 지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갑자기 떠오를 수도 있는데 회의감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된 케이스 하나와 회의감이 들었던 케이스 하나를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잘 된 케이스는 거의 매번인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가 그냥 꾸미는 말이 아니라 처음에는 정말로 이게 뭔가가 바뀔까? 이게 하나만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고 오셨던 분들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게 바뀔 수 있고 우리가 그것에 같이 기여해보자. 이런 것들에 굉장히 같이 몰입을 하시죠. 그래서 끝나고 나면 정말로 다들 너무 뿌듯해하시고 앞으로 정말 바꿔보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거의 대부분이 좋은 결말로 나는데 단 한 번 제가 실패했던 워크숍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도 제가 어디 가나 항상 말씀드리는데 시민들의 그 악기를 하는 이 동호회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합주를 하는 그 음악 리스트를 만들어 달라는 워크숍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게 불가능한지 몰랐어요. 담당자분들도 그게 된다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가보니까 그 음악 악기 그 합주라는 게 그냥 다 똑같은 음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음악적으로 아예 안 되는 거였는데 담당자분들도 전혀 모르시고 그냥 의뢰를 했다가 제가 중간에 진행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홍길동 그룹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저희를 몰아내시고 유독으로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워크숍이 아예 깨지고 저희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깨갱하면서 이렇게 사라졌어요. 그때 그 실패한 딱 2017년인가 그게 너무너무 기억에 남고 그건 정말 준비 부족이죠. 아까 사전 설계가 80%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전혀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뭐 성공했고 또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보람도 많이 느끼셨을 그쵸,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 이쯤 되면 제가 선물을 몇 개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아까 전에 1강 때 제가 이게 앉아서 앞에서 보고 있었는데요. 조금 이렇게 피곤해 보이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조금 이렇게 눈도 감으시고 조금 자기가 누군지 혹시 가슴 뜨끔하신 분이 있죠? 아, 그 수요일 저녁쯤 되면 힘들죠. 네, 많이 힘들죠. 네, 네. 그래서 눈을 조금 감으시길래 제가 마음이 되게 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뭐 얼마나 거대한 걸 드리려고. 예, 지금 아까 전에 제가 파란색 보온병 아 스탠리 예, 요거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 아, 예. 제가 드리는 것보다 우리 강사님이 드리시는 것 같아서 예, 이건 너무 강사님 좋은... 누군지 아시죠?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예. 그러면 네. 그 스탠리 색깔하고 똑같은 색 외투를 입고 있는 분입니다. 네, 가져다 주시면 아, 되실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들으셨던 네. 것 같은데.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아, 네, 고생. 네. 아, 스탠리 저 좋은 거거든요. 이거는 그 우리 방송에서 편집해 주세요. 조금 졸았다는 표정이니까. 아, 네. 잠이 왔겠죠? 네, 좋아요. 네. 보험병 하면 스탠리거든요. 네, 보험병 네. 스탠리죠. 네, 그렇죠. 네. 잠이 확 깨시라고 지금도 네.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네. 사실 진로 토크의 묘미는 이런 네. 게 있습니다. 아, 좀 살아있네요. 네. 네. 그 사실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제가 많은 질문을 이렇게 이때까지 받아봤는데 네. 이거는 오늘 없는 질문이기도 한데 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꼭 나오는 질문이었는데요. 나는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하루하루가 힘들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잘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살면서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어떻게 돌파했는지 그런 질문이 꼭 있었어요. 진로 토크쇼에. 그래서 그 질문 잠깐 쉬어가는 질문은 좀 무겁긴 하지만 하나 드리고 그 다음 질문에 가겠습니다. 예, 이제 아까 이제 처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그냥 진짜 저는 그 제가 좀 더 제가 끌렸던 거에 그냥 도전을 했던 것 같고 근데 확실한 건 어쨌든 제가 비밀 언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사이드 프로젝트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올인하거나 약간 이런 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최대한 비빌 때를 만들어가면서 뭔가 하고 싶은 거 이것저것 하다 보면 살짝 길이 좀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되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뭐 보통 사람들 보면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어라. 뛰어들면 파산합니다. 대상하면. 아, 네. 네, 너무 쉽게 뛰어들면 안 돼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 대표님처럼 되게 현명하게 스마트하게 사이드 잡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같은 대학 출신 후배가 여기 한 명 앉아 있습니다. 아, 천마인이 계시군요. 네, 네 천마인이 있는데 네. 그 천마인께서 네. 우리 대표님께 러브콜을 보내셨어요. 아, 네, 네. 대표님 아주 멋지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천마인께 네. 그 컵을 하나 주시면서 네. 그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서 그 앞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아, 어디 계시죠? 천마인 누구죠? 우리 영남대학교. 아, 네, 네, 좋습니다. 아, 네. 네, 일단 제가 그럼, 드리시고 예, 박수. 드리고, 네. 네. 네, 고 네, 그 친구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앉아서 좋아요. 네. 예. 저의 꿈은 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희 업에서 제가 좀 대가가 되는 게 하나 저의 꿈이고 하나는 좀 회사 내적인 겁니다. 어떤 거냐면 저희 구성원들이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거. 그게 저 조직을 바라보는 저의 굉장히 중요한 꿈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조직원들이 일 따로 자기 삶 따로 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그에게 보상이 되는 느낌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구성원들과 함께 행복하고 싶다. 예, 네, 이게 제 꿈입니다. 되게 좋은 회사잖아요, 그죠? 우리 시너지어스에서 그 일하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볼래? 아이고, 아이고. 세 분? 세 분? 혹시 야 여기가 그 약간 취업을 알선해 주시는 원래 그런 내용은 없는데 예. 그런 내용은 없는데 네. 사실 질문 중에 네네. 우리 시너지어스 같은 곳에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이 있었어요. 예예. 그래서 이 세 분은 지금 또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면접 한번 봐주시죠. 아 네네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분은 네. 연락처를 이따가 그 포스트에 적어가지고 우리 문재웅 대표님께 전해주시면 대표님께서 친히 면접 팁도 알려드리고 혹시라도 뭐 채용이 예예 예. 그거 제가 일단 네, 종합적으로 네.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네. 지금 상시 채용이고요. 저희 회사에서 일단 당연히 유리한 건 사실 좀 경영 쪽이면 좀 유리한 건 맞습니다. 결국엔 저희 컨설팅 회사의 정체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희 뭐 글 같은 걸 기본적으로 보고서를 많이 쓰니까. 이렇게 독해력도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글 쓰는 능력도 많이 보는 것 같고 뭐 그렇고요. 근데 한번 저희 회사 쭉 찾아보시면 아마 다양한 내용이 있을 건데 저희 회사 근데 면접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일단 1단계는 대표하고 바로 직접 면접을 하는데요.
저에게 다섯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다섯 가지 질문을 하고 여러분이 저희 회사에 대해서 그 면접을 보시는 겁니다. 평가를 하셔가지고 내가 이 대표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회사에 대한 철학과 이 업의 비전이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시면 시간을 서로 낭비하지 않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면접을 안 보겠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가 이제 실무자 면접. 네, 그때는 이제 실무자들이 함께 일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이제 그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를 해서. 이게 되게 재밌는 방식이네요. 첫 번째는 청년의 대표의 생각을 듣고 회사의 비전과 방향이 마음에 드는지 청년을 판단하고, 두 번째는 실무자가 이 지원자와 함께 일할 수 있는지를 실무자가 판단하는 크로스 체킹이네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제가 판단에는 안 들어갑니다. 아, 판단에는 아예 안 들어갑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세 분은 지금 대표자님의 방향과 철학에 만족을 하셨기 때문에 아 지금 매력적이지. 네. 들어가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실무자 밑으로 한번 잡아주십시오. 네네네. 네, 세 분 네, 연락처 드리고 가세요. 네. 네, 한번 그 연락처 주시면 네. 만약에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 있으시다면 진지하게 쓴 것 같겠지. 네, 있으다면 네. 저희 회사도 한번 더 찾아보시고 왜냐면 네. 또 갑자기 불 같은 마음이 일어나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계속 좀 상시 채용을 하고 있어서 네, 정말 좋은 생각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분은 그렇게 하시고 있고 자, 우리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진로 토크. 예, 네, 여러분 진로를 결정을 하셔야죠. 예. 네. 아, 무슨 결정? 예, 예. 예. 네. 자, 그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와서 오셔가지고 퍼시네이팅을 요청을 하실 텐데 네네. 우리 청년 스타트업 뭐 스타트업 분들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쭙기도 하시나요? 그런 질문이 있었네요. 스타트업 대표자께서 와서 우리 조직을 좀 진단해 달라. 아, 많죠. 왜냐하면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다 급격하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우선순위가 되는 건 결국은 재무적이고 마케팅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거를 조금만 지나고 나서 나면 바로 조직 관리, 리더십 이거 확 바로 부딪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컨설팅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같이 이제 다시 조직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그래서 중요한 게 저희가 특히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암묵적인 거를 형식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암묵적인 것들. 일하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 맞아요. 그리고 조직이 나가는 방향. 왜 우리 회사는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 왜 이 일을 따와요? 이게 굉장히 스타트업들에게 현실적인 이야기들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네. 것들을 저희가 다시 재조정하고 결국에는 나의 미래가 이 회사의 성장에 있어야 되는데 회사는 성장하고 대표님은 장밋빛 미래에 부풀어 있는데 내가 정작 그 과정에 그 미래 없으면 회사를 못 다니죠. 그래서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리더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뭐 청년 스타트업 대표가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질문을 여쭤보신 거 보면 뭔가 여기에 대한 뭔가 솔루션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아까 전에 스타트업 대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질문들을 보니까 어떻게 뭐 돌파를 했는지 이런 것도 여쭤보시고 하셨는데 우리 스타트업 대표가 와서 이런 솔루션 한번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하면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오늘 아주 종합 선물 세트네요. 네. 네. 네, 만약에 이 진로 토크에서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가 당연히 제가 그냥 도와드릴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이거 되게 대박권 나왔습니다. 예예. 근데 잠시만요. 근데 네, 그러니까 저의 단위에서 제가 컨설팅을 해주는 걸 할 수 있는데 그래. 뭔가 저희 네. 조직 단위에서 프로젝트가 네. 들어가는 거는 오케이.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컨펌 오케이. 근데 네. 여러분 대표님은 퍼실리테이팅의 아주 오래된 전문가십니다. 대표님과 한 시간만이라도 그 자기 조직의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값어치가 있을까라고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늘 이 질문 주신 분 아까 뭐 스타트업 어떻게 대표님께서는 돌파하셨는지 자기가 스타트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뭔가 고민이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요 수업 끝나고 우리 대표님 찾아가셔가지고 그 질문 한 사람 바로 줍니다 라고 하시고 한 시간 코칭권 네 괜찮으십니까? 충분히 가죠. 네. 그러면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좋으실 거예요. 좋으시면 나중에는 돈 내고 들으세요. 네, 좋습니다. 같이 해줘야죠. 네, 좋습니다. 얼마나 네. 비싼 건데.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짧은 시간에 제가 한 25분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25분 동안
여기 있는 대다수의 질문을 제가 지금 핸들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또 우리가 또 질문들이 더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오늘 오신 분 중에 오늘 이제 퍼실리테이팅 교육을 이제 관련된 인트로 교육을 듣고 난 다음에 나 퍼실리테이터로 앞으로 바로 직업을 아마 나갈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볼래요? 이 교육과 상관없이 혹은 관심 있어서 왔는데 야 그게 되면 와 제가 예. 오늘 정말 잘한 거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다들 좀 왔다 갔다 해요? 예, 왔다 갔다 하면 좋습니다. 질문을 더 만들어 봅시다. 자, 이때까지 우리가 사전 질문과 플로우 질문 1차적으로 다뤘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런 건 좀 묻고 싶은데 나 이런 건 되게 궁금한데 이런 거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뭐든지 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던 게 있습니다. 또 하나 네, 더 있어요. 네. 돈 많이 벌어요? 이런 걸 많이 여쭤보세요. 과연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 시즌3의 첫 번째 마이스 산업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돈을 별로 못 번다라고 하셨어요. 겉은 화려한데 두 번째 웨딩 플래너는 자신의 역량에 따라서 연봉 1억이 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극히 드물다. 하지만 뭐 한 4,500에서 5,600 정도는 월에 벌어간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아 구체적?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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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좋네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은 내가 이 일을 하면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또 내가 연봉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시작을 했을 때부터 내가 여기 헌신하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가면 되게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가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가 사실 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 그리고 업종의 전문가로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유두리게 잘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건 진짜 제가 이거는 정말 너무 광범위해요. 이건 진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당연히 뭐 어느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최저로 많이 저희 업계에 있는 분들 중에서 최저로 받으신다면 그냥 일반적인 사무직 정도 아마 되실 건데 그 이상의 본인이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뭐 잘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진짜 이거는 근데 항상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느 업종이든지 1등과 꼴등은 있고 등수가 높은 높을수록 어느 업종이든지 잘 법니다. 이건 저는 항상 좀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퍼실리테이터라는 직업을 직접적으로 만약에 하신다면 가능하다면 저희 업체보다는 조금 더 업계 1위 하고 있는 업체를 그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만약에 저희 업체에 들어오신다면 저희 업체의 그런 어떤 비전과 어떤 이용을 보시고 내가 여기서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요거를 이제 좀 후순위로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맞는 이야기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업계 1위인 어떤 업체들은 당연히 잘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건 프리랜서로도 네. 많이들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네. 아시다시피 정말 내가 하는 만큼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너무 범위가 넓어서 제가 딱 고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되게 현실적인 답변이신 것 같아요. 예, 사실 저희 회사도 수성구에 교육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빌딩에 그 저희 건물에 네, 네. 제 건물이 아니고 저희가 임대 있는 그 건물에 이 교육하는 회사가 7~8개 들어있습니다. 네, 네. 근데 거기는 강사님들이 평균 연봉이 2억이 넘어요. 수성 한복판에. 근데 여기 이런 뭐 중구나 북구나 남구 이런 곳에 그런 교육장은 뭐 3천, 4천 받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제가 매번 봤는데 이건 어떤 업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역량이 중요한 거라고 저도 야, 같이 답변 진짜 맞는 네,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을 벌어드렸으니까 앞으로 더 딥한 퀘스천 한번 달아보도록 하죠. 혹시 나는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 중에 이런 부분 좀 더 여쭙고 싶다 하신 부분 있으면 손 한번 편하게 들어주시죠. 네,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네, 네. 대표님이나 두 분 보고서 느낀 게 정말 부지런해야 되겠다. 아. 박사 준비하시면서 여기 지금 토크 오는 거 도움이 되고 네. 일도 대표로 하면 얼마나 부지런할까?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유저를 접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질적인 거, 적성적인 거, 타고나게 어떤 욕망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욕망 또 보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보아요 말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타고난 부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두 가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강사님은 우리 문 대표님이니까 문 대표님 답변 우선 주시죠. 제가 드릴까요? 이 친구. 네. 네. 저 답변을 드리라는 줄 알고. 예. 두 개 가져가요. 그럴 자격이 있어, 내가 봤을 때. 네. 일단 저는 그 욕망에 굉장히 충실했던 사람이 충실했고 지금도 충실하기 때문에 그 욕망을 채우려고 열심히 하는 부분도 분명히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사실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그게 남에 대한 인정이기도 하고 나의 일에 대한 어떤 인정 그 나에 대한 일에 대한 증명을 통해서 인정이 되기도 하고 혹은 내 고객을 정말로 성공시켜 주고 싶다라는 욕망이 될 수도 있고 좀 다양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강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일을 벌리면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어쨌든 직원들을 무슨 어미새 심정으로 사무실 돌아가면 다들 막 노트북 막 뚝딱뚝딱 하고 막 보고서 막 쓰고 있고 막 설계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걸 보면 아, 이 젊은 사람들이 나도 지금 젊은데 나도 내 앞가림 못하는데 이들의 인생을 내가 어쨌든 이 기간 동안 책임을 내가 지는 건데 그러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제가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제가 사실상 내일 모레까지 지금 논문을 세 개를 보고 지금 뭘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고 일단 기술적인 것도 네 아까 말씀드린 건 그냥 저는 좀 솔직한 것 같아요. 그냥 저한테 솔직한 욕망이 솔직하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돈 잘 벌어야지 열심히 해서 내가 이 분야에서 뭔가 하나 족적을 남겨야지 뭐 이런 생각이 계속 좀 크다 보니까 좀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 제가 아마 여기 지금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안 그래도 그래서 쉬는 거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충전 에너지 그래서 쉬는 것도 조금 예전에는 안 쉬었었는데 대표님 요새 좀 쉬시나요 대표님은? 저는 아주 워라벨 명확한 사람입니다. 네, 제가 그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궁금해하시는 예 아주 네. 예 저도 그래서 한 번아웃이 한 2019년에 왔어가지고 맛이 가버렸어요. 아 진짜 거의 한 1년을 제가 거의 진짜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좀 산송장처럼 거의 살았거든요. 거의 한 1년을 너무 에너지 많이 써가지고 근데 그 이후에 무조건 그래서 운동 그리고 어떤 그 여가 저는 이제 캠핑을 좋아해요. 그래서 캠핑 뭐 그리고 요 한 3등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예전보다 어쨌든 일하는 시간이 좀 줄어드니까 조금 더 전체적으로 어쨌든 노력하는 것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더 예전에는 뭐 그냥 멍하게 또 있었으면 어쨌든 그 세 가지를 내가 최대한 부지런히 한다. 캠핑도 열심히 가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걸 일도 열심히 하고 약간 이런 좀 생각으로. 대표님은 뭐 원래 제가 사회자 역할을 맡을 때는 많이 하는데 왜냐면 대표님도 나름 네. 엄청 오늘은 조금 때문에. 되게 질문이 좋았기 때문에 네. 조금 한 그거보단 네. 짧게 제가 답변을 네.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하루에 5시에서 다시 반에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네. 항상 뭐부터 하냐면 운동부터 합니다. 네. 운동을 1시간 정도 꼭 하고 그러면 이제 7시쯤이 되죠. 7시가 되면 1시간 정도 꼭 책을 봅니다. 그 시간에 그러면 제가 책을 다 읽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잠에서 깹니다. 와이프와 함께 괜히 가정적인 모습 예 그러고 네. 나면 애들하고 같이 밥을 꼭 먹고 네. 아침에 아들은 제가 유치원을 태워주고 그리고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부터 이제 업무가 쫙 시작이 되는데 사실 되게 바쁘죠. 그쵸, 저도 벌써. 예, 사업체가 한 4개 정도 되다 보니까 바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데 점심때는 꼭 15분에서 20분 낮잠을 자고요. 그리고 밤에는 꼭 11시 이전에 웬만하면 잠자리에 듭니다. 잘 생각해보면 11시에서 5시까지 잠을 잔다고 하면 6시간이지만 11시에서 1시간 수면에 포함되면 그게 곱하기 2의 효과가 있습니다. 총 8시간 숙면 효과가 있거든요.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11시에 잠이 들려 그러면 한 밤 10시 반 정도부터는 폰을 안 봐야 그쵸, 되고 그렇죠. 사전 작업을 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리고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그렇게 빡빡하게 이제 일과를 보내고 일요일에 반나절은 무조건 아이들하고 어디 놀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되게 바쁘다고 생각하면 되게 일이 정신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쁜 사람들은 오히려 낭비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이 되게 정제되어 있고 필터링 되어 있고 심플해요. 우리 대표님들도 그렇고 성공한 분들을 보면 되게 심플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잡하고 난잡하면은 일은 많고 일은 정리도 안 되고 효과도 떨어져요.
근데 공부도 그렇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많네. 야, 네, 그건 그런 그렇고. 저 요새 에델바이스에 저는 꽂혀가지고 아, 에델바이스 한 잔씩 먹는 바람에 지금 숙면을 아, 예. 아, 뭐 그 즐기면 사십시오. 예. 뭐 굳이 뭐 그렇게 피곤하게 하시죠. 멋있으시네요. 아, 멋있을 건 없고. 예. 저는 뭐 몸을 만들거나 그런 데 전혀 관심 없고요. 네. 원래 되게 좋으셨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재수없어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그 내가 될 수 있는 최고 버전의 내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나이 때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예, 그 글을 쓰시는 분이셔가지고 역시. 네. 네. 그 영어로 Best Version of Myself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버전이 있잖아요. 그게 되시기 위해 여기 오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24대도 그랬나요? 네, 제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하시죠. 20대도 40개국을 다녀왔으니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근데 그건 다음 기회에 저를 강연자로 초청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 문재용 대표님께 다시 돌아가죠. 근데 네. 저도 좀 공감하는 게 저도 네. 제 카톡 알림말이 Always Career High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근데 지금 네. 내가 계속 커리어 하이를 찍어야 된다는 생각을 맞아요.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을까를 궁금해하지만 우리 시각에서 보면 이런 우리라는 표현은 뭐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 좀 하나 예. 우리 해봅시다. 예. 좀. 예. 예. 좋은데요. 예. 하이 퍼포먼스의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늦잠을 잘 수가 있지? 어떻게 열심히 안 할 수가 있지?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오는 휴식이 최고의 휴식인데 일을 끝내지 않고 쉬면은 마음이 부담되잖아요. 쉬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네. 동감하고 저도 또 한편으로는 아마 대표님도 굉장히 성취지향적이셔서 아마 맞아요. 일하는 것 자체가 아까 즐거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즐겁고 그게 보상일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좀 네. 그렇죠. 일 자체가 나한테는 보상이고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그래서 그 일 자체가 보상이기 때문에 일이 많은 게 오히려 보상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만나보니까 대표님도 금방 번아웃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오늘 경희대학교라는 곳에 가서 포럼을 하나 또 하고 왔는데 거기서 만난 어떤 분도 번아웃을 경험을 하셨고 되게 생각보다 많으세요. 예. 그 하이 퍼포먼스들이 번아웃이 많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 번아웃을 안 겪으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강제적 브레이크가 필요한데 저는 그게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이고 가족과 네. 함께 루틴한 삶을 네. 계속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한테 시간을 무조건 저는 할당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는 제 생각을 잊어버리고 아이와 온전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강제적 휴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래서 누군가는 뭐 결혼을 하면 육아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결혼이 이만큼 좋은 거네요. 그것도 이 뭐 저 미지의 세계라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웨딩 플래너 가보셨거든요. 아, 예, 네. 제가 한번, 네. 예, 네, 그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대단히 좋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제가 이때까지 뭐, 시즌3까지 제가 이렇게 토크쇼를 하면서 오늘 개인적으로 사실 문 대표님하고는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또 알고 지내는 거고 맞아요. 예, 그쵸. 서로 바빠서 자주 이렇게 뵙지는 못하지만 멀리서나마 활동은 늘 응원 드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대구라는 지역이 좁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여전히 활동을 잘하고 계시고 하는 거 보면 마음의 위안도 되고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네, 위안이 맞아요. 되고 되게 행복해요. 아, 맞아요. 왜냐면 같이 활동 때 사람들 다 이렇게 그게 몇 년 안 됐을 때는 그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저도 약간 시샘 나고 막 그렇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있으면 죽었어. 아니 그 잘 안 됐으면 좋겠고 막 약간 이랬는데 그러니까 아 회사 매출이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랬는데 예. 근데 이게 막 5년 이상 지나고 나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동료의식이 굉장히 많이 생겨. 오히려 맞아요. 위로가 좀 돼요. 나 되게 외롭거든요. 맞아요. 사람이 맞아요. 외롭고. 그쵸. 사소한 자체가 차별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마무리할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되게 또 좋은 또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질문 한두 개만 더 받고, 제가 세션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되게 좋은 질문들 많이 주셨어요. 그 뒤편에도, 뭐 이렇게 우리 문 대표님에게 좀 궁금한 거 지금 질문하면 되게 오래 기억이 남을 거예요. 저는 원래 이런 자리에서 꼭 질문하고 집에 가거든요. 질문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가져가는 게 달라요. 진짜예요. 네, 뭐든 좋습니다. 네, 뭐든 좋고. 네, 한번 봐. 셔츠. 마스크가 아니라 마이크 좀 보세요. 아, 네, 순간 제가 안 들어갈 건가요? 아, 미안. 아, 그래.
아, 네. 저는 지금 경영학을 하고 있는데 그 퍼실리테이터에게 이제 경영은 어느 분야가 특히나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게 되게 궁금하고 일단 그런 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경영학에서도 좀 세부적으로 여러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특히 저희는 이제 인사조직 쪽이 완전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아마 들으셨을 수업으로 치면 경영 전략이라든지 뭐 조직 행동이라든지 인적 자원 관리라든지 그런 수업들이 굉장히 베이스가 되고 그것들이 실제로 조직에서 일이 의뢰가 들어왔을 때 그 영역을 완전히 활용을 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학교 있으면 네, 마이크가 있대요. 예, 다 들어야 된다고.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사전 질문에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예, 예. 안 나와서 질문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학교에서 퍼실리테이션 강의를 잠깐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 할 때 이제 그 조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제 뭐 토잉 하는 게 저는 살짝 어렵다고 느껴졌었거든요. 네. 사람의 의견을 모으고 조율하고 뭐 달자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 퍼실리테이터로서의 그런 역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거나 어떤 도구를 좀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좀 그 트레이닝 과정을 기본적으로 일단 하시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트레이닝 과정이라는 게 사실상 지금은 그 민간 이런 컨설팅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 훈련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저희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양성 과정을 일단 거치시고 그 이후에 실전에 작은 것부터 계속 좀 투입이 되시다 보면 조금씩 역량을 많이 쌓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저희 회사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저희 직원분들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저희 과정을 했거나 아니면 대학생 때 그런 인연으로 그렇게 제가 교육을 갔다가 그런 인연으로 계속 저희 쪽에 인연이 되어서 같이 코웍하고 하다가 저희에서 갑자기 지원을 한 거예요.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하다가 저희 계속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러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공부를 결국엔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결국에는 경영학 쪽을 결국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좋습니다. 그 사전 교육이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실 때 불편함이 있으시면 등록해서 수업 들으세요. 아, 예, 저희. 아, 맞아요. 예, 예. 아, 예, 예. 예. 운영하거든요. 예. 왜냐면, 근데 아직 이게 그 너무 희소해가지고 이걸 해야 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사실상 서울에도 한, 아마 제가 알기로, 예, 공개, 그러니까 이 훈련 과정이 한 세 군데서 밖에 안 하고 지방은 진짜 저희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홈페이지 들어가면 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공고를 옵니다. 네. 회사에. 네, 코로나 아마 때는 조금 저희가 거의 자체적으로 거의 안 했는데 아마 코로나 좀 한 내년쯤부터는 아마 계속 그래도 하지 않을까. 그런 고객들이 있으시니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네. 그 뒤편에 또 우리 질문 주실 때. 네. 아, 저희 남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저는 일단은 학생이 아니고 일단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사회복지사. 예. 근무를 하고 있고 일단 이 퍼실리테이터라는 용어 자체를 작년에 처음 들었고 이제 조직에서 이제 사회복지사 선배님께서 특강을 오셔가지고 이제 강연자로 퍼실리테이터 허순민 선생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예. 네. 남자 선생님. 아, 예.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조직 뭐 이제 진단해 주시고 분위기를 좀 풀어주신 역할을 하시는 거 보면서 되게 재밌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만나는 지역 주민들이 이제 계속 만나잖아요. 만나고 기획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또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고 오리엔테이션하고 평가를 하고 그런 그 과정 하나가 되게 사실 좀 쉽다고 생각했는데 들여다보니까 제가 깊게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퍼실리테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런 좋은 강연이 들었기 때문에 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직장인도 이런 이제 교육 과정 같은 것들이 이제 수료를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공개 양성 과정 할 때는 뭐 정말 대학생부터 진짜 정말 은퇴하신 뭐 중장년 분들까지 되게 다양하게 오시고 뭐 진짜 서울, 부산 되게 다양하게 오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서울 쪽에서 좀 더 저희보다 지금 업계에서 평가가 더 좋은 어떤 컨설팅 업체들도 당연히 운영을 하지만 또 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좀 장점들이 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사실 저희는 굉장히 많이 했었고 또 저희가 용어나 개념도 굉장히 좀 저희가 쉽게 많이 좀 변환을 해놔가지고 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충분히 예 뭐 저희뿐만 아니고 서울에 있는 교육들도 일반 직장인이 가서 들을 수 있는 뭐 다 열려 있죠. 네. 근데 아마 사회복지사시기 때문에 퍼즐 대신 꼭 배우셔야 될 거예요. 예예예 네, 예, 예, 열심히 하세요. 네. 벌써 강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시죠. 아 예 예. 평일 저녁 시간이나 네. 주말반으로 개설을 야, 예. 저희 대부분 근데 저희가 이 기본 그 핵심 과정은 3일 과정입니다. 그래서 24시간의 과정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좀 지속적으로 저희가 조금 약간 훈련을 시키는 약간 이런 흐름. 그러면요. 네. 이제 그 24시간 과정이 개설되면 네, 네. 오늘 진로 토크에 왔던 학생들에게 또 특별한 아 그건 잘했어요. 아 그건 네. 아 그 예 아마 근데 조금은 네 있을 겁니다. 네. 네 되게 좋은 네. 질문 주셨잖아요. 네, 네. 하나는 머그컵이고 하나는 네, 공기병인데 네, 네. 알아서 판단해서 주십시오. 아 그러면 네.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드리면 될까요? 네네 한 분 아 네. 네.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스태프 선생님. 네. 죄송한데요. 머그컵 하나만 더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 그 선생님 가운데 네. 맞죠? 네. 아까 예, 질문을 하셨는데 머그컵 하나 받아가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간에 얼추 마무리가 될 시간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여기 측면센터 하면서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저는 이 강사 명단을 네, 네. 봤기 때문에 그 왜 미리 저한테 연락 안 해주셨어요? 저는 계신 줄 아예 몰랐었거든요. 제가 오늘 고스트 같은 존재니까 아, 네. 예. 그거 우리 까만색 아, 예. 네, 선생님께 박수 한번 주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뭐 희망도 뭐 많고 원래 열정도 많고 기분도 너무너무 행복해야 할 청년들이 요즘 많이 길어지고 있고 힘들어합니다. 아 맞아요. 네. 네. 우리 문재웅 대표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용기가 되고 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말씀을 좀 마무리 멘트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답 없습니다. 정답 없고 그냥 재밌게 그냥 끌리는 대로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뭐 저의 솔루션은 그겁니다. 정답 없으니까 그냥 최대한 내 손에 닿는 거, 내가 갈 수 있는 거, 뭐 다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하나 얻어 걸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아예 그게 안 되니까 정답을 가만히 앉아가지고 찾으려고 하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냥 예, 정답 없다는 생각으로 그냥 편하게 그냥 이것저것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특히 코로나라서 기회인 것 같아요. 살짝 약간 코로나라서 내 경쟁자들은 막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약간 침체돼 있는데 이때 난 조금이라도 더 부지런히 다니면 아 대박이지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되게 통과 제리 같은 그런 마지막 찍어줬네요. 네, 자 너무너무 아쉽지만 오늘 세션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문재웅 대표님께 또 여쭙고 싶은 거 있으시면 요거 세션 뒤에 따로 찾아가셔가지고 명함도 받으시고 이럴 때 많이 또 인사 나누시고 있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는 또 다음 진로 토크 때 또 행복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문재웅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